안녕하세요. 레이텍 관련 강의를 맡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19학번 김현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레이텍 문법을 이용하여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 레이텍을 이용하여 레포트 혹은 논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 PPT까지 조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없습니다.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크다운 파일을 에디팅 할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를테면 VS 스튜디오라던가,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노션 정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실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텍 자체를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버리프에 가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다른지는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알아볼 목차입니다. 레이텍을 이용하여 우선 수식 작성을 먼저 해보는 것을 연습을 할 텐데요. 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조판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그 수식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언어를 지원하는 이제 노션이라던가 이제 VS 코드에서도 여러분들이 레이텍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식들을 같이 입력을 해보면서 레이텍에 있는 수식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버리프를 이용하여 직접 논문 혹은 문서, 레포트 같은 것들을 조판하는 연습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오버리프가 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가입을 한 뒤에, 그리고 실습으로는 저희가 이제 직접 레포트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쓰기는 했는데, 일단 해볼 것은 샘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작성을 하고 폰트를 바꿔보고, 레이텍은 기본적으로 영문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깔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한글을 이용하고 글자 크기도 변경해보고, 그리고 리스트, 넘버링 같이 목록이 필요한 경우들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보고 사진 첨부도 해볼 계획입니다. 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오버리프와 레이텍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비머 템플릿을 이용하여 PPT 또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맡기겠습니다. 레이텍이 뭐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이텍의 일단 발음은 라텍스가 아닙니다. 레이텍이고요. 만약에 라텍스라고 하시면 레이텍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욕을 먹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문서 조판 프로그램이고요. 도널드 커노스라는 교수님의 어떤 수식 입력 혹은 논문 작성에 있어서 규격화된 문서를 많이 만들고 싶은데, 지금 나온 문서 프로그램들이 그거를 조악하게밖에 해내지 못한다 해서 직접 만드신 마크업 랭귀지고요. 수식 빈도가 높은 문서, 이를테면 논문, 레포트, 혹 그러고 이제 규격화된 문서, 대표적으로 CV, 이제 이력서, 레주메 등이 있겠죠. 그런 문서들에 적합하고요. PPT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 노트 같은 거 보시면은 되게 규격화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글만 추가하고 사진만 몇장 집어넣고 그런 형태잖아요. 어떤 애니메이션이 많이 필요 없는 그런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예쁜 수식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식 입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규격화가 잘돼 있어서 PDF로 바꾸고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빈칸만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한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듯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소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는 컴퓨터 공학과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하다 보면은 사실 금방 끝납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어려운 문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마크업 랭귀지이기 때문에 컴파일과 디버깅이 필요합니다. 오류가 나면은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찾아서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이거는 단점으로 볼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예시입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 제가 작성한 논문은 아닌데 보던 논문을 가져온 거고요.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피규어 같은 것도 넣었을 때 딱딱딱 규격에 맞춰서 예쁘게 포장을 해주고, 그리고 수식 입력 같은 경우에도 되게 미려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워드나 한글 같은 데서 이런 수식을 입력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되게 예쁘게 딱
재판을 할수 있게 딱 규격화된 문서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CV인데, CV 또한 어떤 규격이 존재하고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채워넣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이런 CV 레주메를 만드는 경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될 건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마크다운 베이스 에디터를 사용을 하면서 여기서도 수식을 입력을 하거든요. 메스젝스나 이제 KTeX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게 마크업 랭귀지이고, 그리고 이제 레이텍은 수식 입력을 전부 다 어떤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어 문법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수식을 입력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VS 코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레이텍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식 그 마크다운에서 어떻게 저희가 레이텍을 쓸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는 위키백과인데요. 텍 문법이라고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법과 거기에 렌더링이 된 결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문법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저 또한 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 와서 이제 찾아보고 그거 다시 입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식은 장담컨대 여기 다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더 이상 여기서 써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실습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수식 예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수학과 이제 적절하게 문서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수능 시험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촐하지만 수능 시험지를 보면서 따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학 시험지이고요. 네, 다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1번부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번의 경우에는 은근히 괜찮은 예제인 게 24죠? 24니까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레이텍은 기본적으로 달러 달러 사인 안에 수식이 갇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죠. 되게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달러 달러 안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식들을 입력을 하게 될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한 줄을 전부 다 수식을 위해서 통째로 할당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달러를 두번 쓰시고 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명령어를 시작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민맥스를 사용을 하고 싶다, 사인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백슬래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같은 경우에는 SQRT거든요. 백슬래시 SQRT 하면 옆에 이런 식으로 뜨죠. 3 이런 식으로 뜨는데 얘가 이제 삼중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3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14 하고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타임즈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타임즈 해주고 3에 이제 지수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웃음 반쪽 잘린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는 fraction의 FRAC를 사용을 해서 와 같이 쓸수 있게 됩니다. 네, 예쁘게 나오죠? 이런 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에서 사용하는 그 이름이 뭐였죠? 워드에서 사용을 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2번 문제 함수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x, ex 제곱 플러스 3 대하여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리미트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미트는 어디 있냐? 찾아볼까요? 극한 파트에 있을 거니까 쭉 밑으로 내려다보면 여기 있네요.
LIM이라고 쓰고 밑에 들어가는 N to Infinity는 이제 밑에 이제 언더바 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하고자 했던 게 이렇게 뜨죠? 근데 이게 가끔씩 밀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그런갑다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수 있겠죠. 이게 아마 그 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문제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수 있겠죠. 굉장히 미려하게 문서들이 나오게 되죠. 수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수식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입력 막 어떤 문서들을 작성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순간에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된다 하면 달러달러 해주시고 필요한 문법들을 사용을 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식이 필요한 문서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레이텍을 활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